안녕.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답은 해야지. 안녕. 아니, 선생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잠깐 대신 왔어. 선생님 누군지 알아? 네, 선생님 TV에서 본 사람. 아, 진짜? 그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래, 괜찮아. 이제 차차 알게 될 거니까. 선생님이 오늘 어떤 한국사를 소개할 거냐면 바로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야. 고려 거란 전쟁. 고려 거란 전쟁이란 드라마를 지금 방영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KBS. 언제? Saturday, Sunday. 몇 시? 저녁 9시 25분에. 오케이. 이런 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 이것만 그냥 기억을 하고 오늘 고려 거란 전쟁에 대해서 선생님이 1화부터 12화까지 간략하게 요약을 할 거야. 그런 다음에 드라마를 봤었을 때, 아,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게이 부분이었구나를 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봤을 때좀더 쉽게 볼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말 그대로 고려 거란 전쟁. 고려와 거란의 전쟁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크게 3차 전쟁까지 있는데 2차 전쟁을 좀더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1화에 이제 목종 왕이 있습니다. 목종 왕이 있어요. 목종의 어머님, 천주태후가 나오십니다. 짜잔. 어머님, 천주태후는 무엇을 하느냐?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니? 이름이 뭐야? 엘리. 엘리 아주 똑똑했어. 어머님께서 왕이 해야 될 부분을 참여를 하심으로써 좀 간섭을 많이 하셨다. 태조 왕건의 아들 중한 분이 광종이라고 계셔. 이분의 아들이 경종이라고 계셔. 경종의 아들이 누구냐? 목종. 자, 경종의 와이프가 두 분이 계셨는데 이 천주태후의 여동생 헌정왕후가 계셨습니다. 헌정왕후님이 태조 왕건의 아들 중한 명인 왕후과 자식을 낳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현종입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김치양이라는 인물이 들어옵니다. 김치양과 천주태후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서 또 자식이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자식이 남자아이입니다. 목종은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주태후가 김치양과 사이에서 나온 자기 자식을 왕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내부적으로 아주 정치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종을 머리를 빡빡 깎은 다음에 절로 보냅니다. 왜냐면 현종이 없어야 자기의 자식이 더 왕자리에 갈수 있는 확률, 퍼센테이지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종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데, 이분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 역사를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알수 있다고 나도 들은 얘기야. 김치양이 얼른 자기 자식을 왕자리에 앉히고 싶은 거야.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왕님. 다음 이을 왕이 없지 않냐? 자식도 없으시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목종이 탁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현종을 불러라. 그랬더니 누가 그래? 현종은 죽었습니다. 현종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잖아. 뭐할 방법이 없는 거야. 목종이 이제 거의 궁지에 몰린 상태잖아. 서북면에 있는 도순검사 강조에게, 나는 진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칠판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자니? 수업 들어야지. 목종이 강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헬프. 헬프를 보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서신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목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목종이 돌아가셨다. 그럼 강조도 지금 사실 이요 상황을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조가 그래, 왕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군사들을 이끌고
한번 싹 정리를 해야겠다. 군사들 데리고 내려옵니다. 빠밤 빠밤 빰 빠밤 빠밤 빰 빰. 오는 도중에 또 목종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왕이 살아있는데 자기가 군사들 데리고 왔어. 그럼 이거는 반란이 아니야. 그지 엘리, 반란이지. 반란이야. 근데 자기는 반란을 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 사실상 그래, 이왕 내려온 김에 끝까지 간다 해서 다시 전진을 합니다. 목종 김치향을 처단을 합니다. 천추태호와 김치향 사이에 낳은 자식까지 처단을 해요. 그 마지막에 애처하게 어머님 하는 그 눈빛이 아 진짜 슬퍼요. 목종이 죽었으니 그럼 다음 왕은 당연히 현종이지 않냐. 그래서 현종을 딱 앉힙니다. 근데 현종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강감찬 장군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이 강감찬 장군이 정말 옆에서 많은 코칭을 해줍니다. 더 많은 코칭을 해주니까 끝까지 봐야 된다는 점 알고 있죠. 선생님 어디 나온 사람이라고? 그렇지. 강조가 누구 죽였죠? 목종을 죽였죠. 근데 이 목종이 어떤 분이시냐면 거란 황제한테 책봉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 유 킹. 근데 강조가 죽였잖아. 갑자기 고려에서 아 목종이 아파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급하게 왕 자리를 현종에게 물려주었다 하니까 갑자기 거란은 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는 아무 얘기 듣지 못했는데 약간 막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약간 긴가민가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거란이 2차 친입할 명분을 만든 계기가 된 겁니다. 결국 거란족은 넘어옵니다. 우리 야율융서 황제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을 합니다. 처음 맞닥뜨리는 곳이 어디냐? 흥화진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드라마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흥화진에는 누가 있다? 양규 장군님이 계신다. 이 사진 한 장으로도 그냥 막았습니다. 여기서 흥화진이 며칠을 버텼냐? 7일이라는 시간을 버텨냅니다. 버텨내는데 여기에 소식이 자꾸 안 가. 그래서 여기서는 폐하 흥화진은 분명 패했을 것이옵니다. 얼른 가서 사과를 해야 되고 얼른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강감찬이 조금만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여기에 한 20만 정도를 냅두고 나머지 20만을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양규 옆에는 누가 있다? 김숙흥 장군이 있다. 김숙흥이 있다. 그거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계속 들고 있었던 거야. 김숙흥은 뭐다? 호랑이다. 하, 형 미쳤어. 거란족만 보면 미쳤어. 진짜 다 죽이고 싶어 해. 여러분, 전쟁이 진짜 나면 안 돼요. 갓난 아기들 막 우물에 던지고 약탈하고 아, 막 얘기만 들어도 지금 화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대입을 했습니다. 저도 김숙흥 장군님한테 많이 대입을 했고 양교 장군이 김숙흥을 귀주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김숙흥 장군님이 이제 귀주로 갑니다. 귀주로 갑니다. 귀주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가자 해서 야율융서가 갑니다. 자 빰빰빰빰빰. 야율융서가 오니까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돼? 어? 왜 거란족들이 오지? 흥화진이 무너졌나? 흥화진이 참패했나? 당조는 우리도 군사들이 있으니 전쟁 준비하자. 이제 들어와 들어와. 우리한테도 히든 무기가 있다. 바로 그것이 검차입니다. 이 검차 무기가 궁금하다면 드라마를 꼭 시청하세요. 이제 야율융서가 통주에 도착을 합니다. 통주에 도착을 해서 강조와 싸움이 붙습니다. 강조가 이제 통주에서 전쟁을 치르고 이깁니다. 첫날은 이겨요. 사실 이기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서 바둑을 두십니다. 바둑을 두시는데 갑자기 또 기습을 했어요. 거란족이. 그래서 갑자기 통주가 무너집니다. 강조 이제 아웃합니다. 강조 아웃. 그럼 이제 검차도 무너졌고 통주성도 무너졌으니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엘리님은 공부를 너무 잘하시네요. 자, 통주 이제 이겼으니까 개경 가자. 자, 그 다음이 어디냐? 곽주. 아, 이게 글씨. 전쟁을 치르다가 다쳐서. 자, 곽주. 이제 곽주를 박살을 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신나서 이제 자, 이제 쭉쭉 밀고 가자 해서 서경을 갈라는 찰나에 강감찬 장군님이 현종 왕한테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일용서를 만납니다. 강감찬이. 그래서 친교를 제안을 해요. 막 그래서 요 부분도 내용이 궁금하면 드라마를 보시고요. 아,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보는 걸로 합시다. 서경에서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면서 여기 내용이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 찰나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김숙흥 장군이 무엇을 하고 있다? 지금 귀주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기병들을 데리고 산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뭐 훈련을 하다가 이제 양규를 만납니다. 오! 양규 장군. 대화를 하면서 김숙흥 장군님이 이제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뭐 곽주가 무너졌고 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도통사가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러다가 양규가 저한테 미션을 줘요. 김숙궁이 이제 곽주에 들어갑니다. 어? 궁금하죠? 어떻게 들어간지. 드라마 보시면 진짜 다 나와요. 곽주 탈환 장면. 정말 치열합니다. 이제 양규 장군과 곽주를 탈환 성공합니다. 곽주가 왜 중요하냐? 여기가 약간 중간 브릿지예요. 이 중간이 끊겨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양규 장군님은 그걸 다 아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곽주 탈환 성공하고 야유용서는 여기서 약간 조금 삐걱합니다. 어? 곽주가 탈환이 됐네. 하지만 쭉쭉 밀고 가자 해서 강감찬이 이제 현종한테 갑니다. 현종한테 가서 아 이거 이제 사태가 좀 심각하니 몽진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왕은 자기가 어떻게 백성을 버리고 자기 혼자만 도망칠 수 있느냐, 자기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대립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드라마를 쭉 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또 중요한 건 양규와 김숙흥이 큰 전쟁을 치릅니다.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면 정말 유튜브 채널이 거의 1시간짜리가 될 수 있으니 그거는 그럼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역사의 흐름에서 주현우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선생님 본업이 뭐라고 했죠? 그죠? 배우요. 근데 누군지 아직 모르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주현우 역사의 흐름으로 챕터 2 빠밤 파트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현우에 대한 2023년도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이번 2023년도에 무려 네 작품에 나오게 되었어. 네 작품에 나와서 선생님도 정말 감개무량해. 뒤에 자네 일어나고 2023년도 5월 달에 KBS에서 방영한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서 유범룡 역할을 했습니다. 보면은 아마 지금 제 모습을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니까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1987년도로 이제 과거에 갇히게 되는데 이 과거에서 연쇄살인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용의자 3명이 있는데 그 안에 한 명인 역할을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아 선생님은 어떻게 용의자지?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드라마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23년도 10월에 넷플릭스 이두나 작품에서 국수진 역할을 맡았습니다. Screaming out so loud. 국수진은 또 어떤 캐릭터냐? 아이돌 멤버 이두나를 추앙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베스트 프렌드 원준이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인데, 근데 내 베스트 프렌드와 그 다음에 내가 추앙하는 아이돌이 둘이 사귄다는 걸 알았을 때 국수진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둘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면 바로 넷플릭스! 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역사에서 엄청나게 설명했다시피 2023년도 11월 10일 아... 요때 빼빼로 데이 날 또 선물이 왔어요. 여기서 김숙흥 장군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숙흥 장군님은 건안종을 보면은
단 한 명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나라를 수호하는 인물입니다. 이 김숙흥 장군님이 어떻게 거란 놈들과 맞서 싸울지 궁금하다면 바로 KBS 저녁 9시 25분에 방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2023년도 11월 24일날 운소진 날에서 공천석 역할을 표현해봤습니다. 운소진 날 드라마는 한 평범한 택시 안에서 손님이 탔는데 그 손님이 연쇄살인범이야. 이 손님을 데리고 목포까지 가야 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연쇄 스릴러, 공포, 뭐 드라마 많은 게 담겨져 있는 드라마에서 공천석은 어떤 역할이냐. 금혁수의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금혁수와 공천석이 대립관계예요. 자, 그러면 금혁수랑 체육특기생 공천석과 싸웠을 때 누가 이겼을지 궁금하다면 바로 티빙에서 시청을 하면 됩니다. 5월달, 10월달, 11월달, 11월달 내 작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선생님의 주현우의 타임라인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내 작품을 했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무조건 좋은 일들이 가득할 거다라는 걸 믿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일리언 컴퍼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국사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